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금요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시작.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두 가지 오늘 청년부가 콰이어를 했으니까 두 가지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청년부에 이건 공개적으로 제가 항상 했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청년부에 이종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뇌종양으로 오랫동안 소병 생활을 하고 아프고 어려웠었습니다. 좀 좋아졌다가 이렇게 또 어려워졌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그 찬양팀에 일렉도 치고 청년부 리더도 하고 참 열심히 한 청년이었는데 어젯밤에 긴급하게 연락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까지 사실은 지금 이르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서 현재 지금은 맥박은 돌아왔지만 혼수 상태이고 깨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겹치는 병들도 생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병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아프세요. 그리고 또 장례도 많이 나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동찬이는 처음 아플 때부터 오픈을 하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또 새벽에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되면 경과를 알려드렸고 했기 때문에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종찬입니다. 이종찬이고요. 전에 종찬이 아버지가 종찬이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간증도 여기 쓰셔서 하셨어요. 동생도 열심히 잘 나오고 있고 또 어머니도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순간들이거든요. 정말 꼭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내일부터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수련회 오프닝으로 이렇게 콰이어를 쓰기로 7교구랑 날짜도 바꾸면서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 한 거거든요.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수련회를 좀 바꿔서 수해 봉사를 가자.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정말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걸 싹 바꿔가지고 내일 수해 봉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황계동 쪽하고 매송 쪽에 PPL을 입은 데가 있어서 연락이 와서 가기로 다 해서 준비를 다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좀 전에 전화가 왔어요. 다 했다고. 그래서 준비 원래 내일 하기로 했던 걸 다 안 하기로 하고 다시 다 준비했다가 좀 전에 공지했어요. 다시 원래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밥 준비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진행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만 오락가락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청년들 특별히 새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청년들이 마음 상하지 않고 재밌게 잘 수련회
월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년부가 콰이어를 섰으니까 제가 이렇게 청년부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회라고 그렇게 하고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기도회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아마 저랑 좀 관계가 안 좋거나 저랑 좀 사이가 좀 삐걱삐걱거리시는 분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이 제목을 보면 흥, 너나 잘해 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가 좋고 아주 성품이 훌륭한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성품과 인품이 다 좋으니까.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참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렵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또 말씀을 또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스스로 나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편이야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할게요. 서로 어색하니까. 나는 주위 사람하고 관계가 참 좋은 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좀 껄끄럽고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가족 간에 너무 화목하고 기도를 항상 같이 하고 언제나 은혜스럽고 좋은 말만 하고 혼도 안 나고 야단도 안 맞고 분위기가 평안하고 항상 찬양과 기도가 넘치고 다들 그러신가 봐요. 그런 것만 있다면 사실은 내 주위에 특별히 가족들과의 관계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사람들이나 직장 사람들 있습니다. 내가 가족 이외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하고 평화롭고 업무도 잘 되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 직장은 정말 천국 같은 직장이야. 우리 직장은 너무 좋아 라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장도 딱히 그렇게 뭐 우리 직장도. 학교는 어떠세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에 그놈만 없으면 그렇죠? 날 괴롭히는 놈, 날 힘들게 하는 놈, 그 선생님, 그 사람, 나는 정말 그 사람만 없으면 이 세상이 너무 편할 것 같아. 저 사람만 없으면 너무 인생이 즐거울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정 그리고 학교나 직장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떠세요? 교회도 여러분들 주위에 내 주위에 참 관계가 힘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이곳이지만 이곳에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서 보기 힘들고 관계 맺기 힘들고 쳐다보면 은혜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내 인생 그렇게 즐거워 라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이건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 그 사람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21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팔찌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팔찌 통과하신 분들 계시고 못 통과하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아직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나는 왜 21일 팔찌를 통과하지 못했는가를 간증하라고 하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21일 팔찌를 통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입니다. 제가 은혜 많이 받고 정말 다 좋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21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그 사람, 직장에 있는 그 사람, 학교에 있는 그 사람, 교회에 있는 그 사람, 우리가 말하는 그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혹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우리들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명령으로 모든 사람하고 다 화목해 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대로 라고 말씀해 주셔서 기쁘긴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나와 관계 때문에 힘든 그 사람, 그 놈, 그 나쁜 놈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앞부분인 거죠.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답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예수님은 참 이런 방법을 잘 쓰세요. 누가 질문을 하면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문에 대한 답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율법에 뭐라고 써있어? 너 뭐라고 읽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정답을 말해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서 이 율법교사가 대답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건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면 영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과 별별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아마 신구약 말씀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율법교사가 한 예수님이 옳다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야 하는지 또 좋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쁠 때 나의 상태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우리들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평화가 있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 흐를 때 주위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혹은 내 마음이 삐죽삐죽하고 내 마음이 날이 서 있고 내 마음이 날카로울 때 내가 우리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하나님 누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냥 습관을 따라 아멘하지 마시고요. 정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믿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라는 겁니다. 그냥 난 하나님의 사랑에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사랑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순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난 뒤에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위 사람들과 어려움이 있고 내가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탓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 그놈, 그 녀석,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번에 뭔가 좀 잘 풀렸는데, 내가 이번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놈 때문에, 그 녀석 때문에 다 망쳤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교회 앞에서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나한테 화를 내는 그 사람 때문에, 혹은 평상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나가는 길에 날 째려보는 그 째려봄에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다 쏟아지는 경험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하고 사랑하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쁠 때, 그 관계에 묶여져서 내 삶이 힘들어질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가 라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부른 찬양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날 향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얘기하시고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기도도 얘기하시고 찬양도 얘기하시고 하나님 날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아멘도 많이 했을 텐데 우리 교회는 아멘도 안 하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춤도 출 텐데 춤도 안 추고 잘했어. 춤추는 애들도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친절한가,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밥을 잘 사는가,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뭘 잘해주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성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느냐가 1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느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느끼고 살아가면 내 마음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죠. 감사가 넘쳐요?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히 영혼이 젖어지고, 기도로 영혼이 충분히 젖어지고, 그리고 찬양으로 영혼이 충분히 젖어지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어린 아이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 적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걸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고민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고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면 너무 좋다잖아요. 너무 기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일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에서 가장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뭐죠? 말씀과 기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어요? 떨어지고 싶어요? 밥을 같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맨날 얘들아, 맛있는 음식이 딱 봤을 때 목사님이랑 먹어야지 라고 생각되면 정신 나간 거야. 영화가 재밌는 거 개봉했는데 아, 목사님이랑 가서 봐야겠다 이러면 안 돼. 제가 맨날 가요. 누구랑 보고 싶어야 돼요? 그놈이랑 보고 싶어야 돼요. 그 애랑 보고 싶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까? 기도를 하세요. 더 많은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하고, 더 많은 시간에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읽어야죠. 어려우니까 공부해야죠. 어려우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영어가 너무 어려워, 엄마 수학이 너무 어려워, 야 어려우니까 때려쳐, 안 해도 돼, 여러분 이러십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굳이 유도 말씀 읽기 어렵다고 덮어버립니다. 말씀 읽기 힘들다고 덮어버리고, 기도는 5분만 했는데 한 2시간 지난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금방 일어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하고, 말씀을 더 읽고 싶어져야 하고,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고, 큐티하는 시간이 5분 땡이 아니라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읍시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빨리 설거지하고 와가지고 텔레비 봐야지가 아니라 빨리 설거지하고 와가지고 한 장도 말씀 읽어야지, 빨리 공부 마치고 앉아서 공부 저기 뭐 성경책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요,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건 나를 먼저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사랑은 순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척 할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너무 부자연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정말 나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가득해질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건요, 이기주의와는 다릅니다. 이기주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은 관심도 없고 아랑곳하지 않는 게 이기주의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널 만들고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재미있겠죠? 저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바느질을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떤 때 바느질을 했냐면 집중력을 높이고 싶을 때 이렇게 바느질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바느질에만 별거 없어요. 그냥 수건 반 찢어가지고 착착 접어가지고 이렇게 뭐
감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걸레 만들기. 이런 거. 걸레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막 반응해가지고 뭔가 집중력이 일을 할 때 또 해야 할 때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떠올라 할 때 바느질을 하면서 막 나름대로 휴가 맞기도 하고 막 앞으로 다 들어갔다 이런 것도 하고 막 바느질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야 이거 좀 제대로 뭐 하나 만들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죠. 생각해서 뭘 만들까 하다가 필통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필통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이런 천을 하나 샀어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인터넷 사이트도 안 잊어버리고 그 벨벳 천 보라색 되게 예쁜 이렇게 매끈매끈한 천이 있었는데 여기다 천을 딱 만들고 안에다가 체크무늬로 이렇게 또 하나 천을 덧대요. 덧대고 여기다가 주머니처럼 이렇게 딱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주머니. 그래서 연필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여기다가 착착착 꽂아요. 이렇게 탁탁탁. 무슨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가 여기를 탁 이제 다 꼬매고 옆에 그 주머니를 다 꼬매고 이만큼 꼬맸는데 이만큼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딱풀을 붙였어요. 이만큼 이렇게. 딱풀로 천 잘 붙거든요.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만들어가지고 스님 이걸 돌돌돌 말아요.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끈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사실 잘 만들었겠어요? 못 만들었겠어요? 엄청 못 만들었죠. 이걸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가방에 신방 가방에 다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딱 가면 여기 볼펜 있잖아요. 이거 꺼내면 되는데 굳이 가방에서 그걸 다 끊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많은데 쫙 펼쳐요.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다 끊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목사님 그거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어머 목사님 잘 만들었네 이거 뭐 이런 거 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이제 우리 교회는 여기 모르는데 전했던 교회에서 이거 맨날 펼쳐가지고 가방에 넣고 뽑아가지고 참 얼마나 애지중지 했는지를 몰라요. 그 필통을.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딸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나 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안 줘. 그랬더니 아, 왜 안 줘? 막 줘.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은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건 아빠한테 중요한 거야. 했더니 아, 막 하면서 막 찡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딸인데 이거 뭐 이게 아무리 귀해도 딸보다 귀하겠어? 하면서 그걸 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건 아빠가 만든 소중한 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잘 써라.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가져갔어요. 가지고 한참 있다가 제가 한참 있다가 몇 달 지나서 물어봤죠. 강아지야, 그때 아빠가 준 필통은 어디 갔어?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그 아빠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잘 찾아봐 그랬더니 몰라 없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너는 아빠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디다 갔다가 다 팔아먹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제가 좀 뭐라고 했더니만 또 울어요. 또 울면서 아빠는 필통이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내가 빨리 찾아.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필통이 정말 딸 아이를 혼낼 만큼 작품성이 있고 멋있고 좋은 거였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딱풀로 반을 묻힌 거란 말이에요. 빨지도 못해요. 빨면 딱풀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필통이 왜 이렇게 저한테 중요했어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날 봐도 내가 시원치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날 봐도 시원치 않아요. 약점 투성이고 못하는 거 투성이고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근데 날 만드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네가 최고야. 나는 널 제일 사랑해. 나는 널 위해서 내 아들도 보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날 안 사랑해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내가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냐고요. 내가 날 사랑스럽게, 내가 날 존귀히, 내가 날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과 또 중고등학생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OECD 국가 자살률 세계 1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깨달았다면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막 사용하는 이런 일들도 얼마나 사실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비로소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당시에 계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계명과 다른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있었던 계명은 뭡니까? 나에게 내가 해 입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를 입혀라, 이거였습니다. 동해 보복법.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싶은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널 위해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네 옆에 있는 너를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넘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랑 관계가 안 좋아서, 나랑 관계가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내가 받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에서 충분히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먼저 그 사람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했던지,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지, 혹은 오해가 있었든지, 관계가 불편하고 어렵고 말하기 힘든 그 사람을 향해서 손 내밀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사과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과도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누군가 사이가 안 좋거나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거나 누구와 관계가 안 좋은 모습들을 혹여나 보셨다면, 앞으로 보신다면, 아, 목사님이 지금 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지금 궁휼히 여기셔서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을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나 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잘 지내는 것 같다, 보기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원만해지시고 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계시는가 보다, 참 감사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누가 싸우면, 아하, 너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되게 밥 잘 사줘 되게 좋으면, 아하, 저 사람 하는 거 은혜가 충만하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라고요? 나한테.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교회에서 가면 쓰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얼마든지 가면 쓰면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사람, 괜찮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을 열어보면, 하나 앞에 영혼을 내놓고 보면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읽은 어떤 글에서 한동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면 신입생 수련회를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오늘의 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교회 강사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제 부모에 대한 이런 그 상처들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막 그런 기도를 하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한이 너무 맺힌 것처럼 운대는 거예요. 그럼 한동대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갔었고 믿음 좋은 애들 갔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애네들 모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고 부모에 대한 아픔이 많고 어떤 애는 입이 삐뚤어지도록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강사 목사님들이 아 진짜 부모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읽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맞아,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지, 근데 부모도 자녀에 대한 생각 상처가 참 많은데, 이런 생각 했었어요. 여러분 청년들, 학생들, 부모님께 상처 많이 받으셨죠? 예. 부모들도 너네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는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던지는 그 한마디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후벼 파지는 그런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되게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왔냐고요. 그 말의 근본을 찾아보면 맨 처음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롭고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잘못을 한번 꾸짖더라도 날카로운 소리로 야 이 싸골러다! 라고 하지 않고 한마디라도 더 좋은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과거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친구에게, 직장 상사에게, 직장 동료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죠. 세상 사람 좋다고 평가받고 교회 가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회사에 가서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저 과장님이 부장님이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라는 난 정말 가고 싶지 않아. 환국축제 때 오라고 할까봐 정말 무서워 라고 한다면 이거 진짜 우리들의 뭔가 신앙생활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내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결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풀어진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되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요. 둘 다 서로 잘못하지 않았지만 오해가 쌓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살펴봐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관계의 안녕을 물어보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들과의 안녕을 물어보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할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 혹시 이 자리에 관계 때문에 되게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와 혹은 부모와 직장 동료와 상사와 친구와 친척과 뭐 이 주위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곰곰이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내가 존중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관계가 정말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야? 쫙 옛날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 사람만 보면 마음에 화가 솟아나요. 그 사람만 보면 눈에 불이 켜지는 것 같아요. 이건 하루 이틀 생긴 게 아닙니다. 몇 달, 몇 주, 몇 년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날 싫어하고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나타나고 꿈에서도 정말 치를 떨고요. 그 사람 주위에서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야 저 인간은 왜 저런 놈이랑 얘기를 하지? 막 이러면서 정말 다 싫은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 명, 두 명씩 점점 틀어지더라고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그렇게만 틀어지면 문제가 아닌데 결국엔 사고도 치죠.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뭐 책상에 날아가고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싸움도 나기도 하고 막 이랬던 일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때는 너무 억울했어요. 야 어떻게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 사람들이 다 저놈한테 속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했음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설교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도 결국 제 얘기였고요. 오늘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기도에도 사실은 결국 제 얘기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미워했던 그 사람을 싫어했던 관계가 깨지고 어긋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에게로 손해로 돌아왔는지 아세요?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때 그 관계가 깨지지 않았으면 그때 그 사람의 관계가 좀 더 좋았으면 그때 그렇게 날카롭게 그때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편없었어요. 믿음도 형편없었고 말씀도 기도도 없었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고 그냥 나 잘난 맛에 나 즐거운 맛에 나만 된다는 맛에 이런 맛에 살아서 돌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신경질 내고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으면 그때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중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깨어진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화내는 일을 오늘 이 시간이라도 잠시 멈추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또 나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깨어진 그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